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무료 상담 전화와 무료 문자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36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보험 365, 이 수십 가지 보험 중에서도요, 소위 인기 있는 이른바 핫플랜,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특히 가입자분들의 연령에 따라서 최근 가장 선호하시는 보험들 만나보겠습니다. 조석근 네. 전문가님, 오늘 먼저 만나볼 플랜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과 위험이 공존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안전일까요? 안전이죠? 안전인가요? 아닌가요? 뭐 안전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전을 위해서는 그 위험을 조금 더 케어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등락이 굉장히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위험 관리가 우선이 돼야 돼요.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본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보험도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본 보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오늘 플랜들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보험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 이제 잘 보실 텐데요. 우회지 보험, 어린이 보험, 일반형 어린이 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회지 어린이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문의 받아야 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키즈 카페 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한번 어린이 보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일반형 어린이 보험은 왜 무해지 어린이 보험보다 왜안 좋을까요?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표를 보니까 네, 표를 보니까. 같은 보장인데 네. 보험료가 높아요. 그렇죠. 네. 지금 왜냐면 글씨가 좀 굉장히 좀 작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료 차이가 메인 정말 주가 되는 보험 담보들만 이렇게 몇 가지만 했는데도 거의 2만 원 넘게 차이 난다라는 것은 어린이 보험에 60여 가지가 넘는 특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합산한다면 더큰 금액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반형인데 똑같은 보장인데 일반형이냐 무해지냐 이 차이 하나만으로. 그리고 요즘에 그 브랜드 없다라는 그런 매장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통되기 전에 정말로 그런 것들을 줄여서 비용을 줄여서 나오는 것처럼 무해지와 일반형 어린이 보험으로 인해서 이런 작은 차이가 향후 낼 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질병 후유장애 일반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정말 어린이 보면 없어서 안 되는 담보들. 그냥 우리 자녀를 CI 보험이나 아니면 변액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특약들과 보장으로 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손해보험사로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금액적인 거와 보장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어린이 보험보다도요, 30% 정도 저렴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인데요. 그 보험료 차이 먼저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볼 플랜도요, 집중해 보시면서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02-6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석근 전문가와 함께 바로 첫 번째 플랜이죠. 무해지 어린이 보험 플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용돈도 주고 뭐 설날 때 용돈 주는 거좀 추석 때도 주는데 그런 돈들을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 뭐 펀드라든가 저축 이런 것들 아마 통장 만들어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모아서 너에게 정말 추후에 학비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어린 자녀들이 이제 거울에 무슨 글씨만 써 있으면 이렇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만큼 자기가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상식도 알려주셔야죠. 지금 30대 지금 저희가 상담한 것 중에 60대 분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30대 자녀가 있는데 보험이랑 경제 상식을 하나도 모른다. 어떠세요? 본인은 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부모님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네. 자녀들 보험부터 재테크 좀 알려주라.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와 그리고 또 보험도 이런 보험들로 너가 보장되고 있다 미리 알려준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 모를 것 같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입 연령부터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까지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최대 연령이 30세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아니면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분들도 사회 초년생분들도 이렇게 어린이 보험으로 100세까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저렴한 것은 이미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면책 감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입하고 나서 큰 병에 걸려도 뭐 90일 이내 안 주겠다, 1년 이내는 절반만 주겠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세까지 유사암이 우리 갑상선암, 우리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갑상선암이 포함한 유사암도 최대 5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60세가 넘어가면은 한도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 한도가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5천만 원까지 되는 거고, 어리보험들도 이렇게 납입 면제 특약들이 있는데 8가지가 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자녀에게만은, 내가 내 보험 잘못 가입해서 계속 해약했다, 새로 가입하고 해약했다, 손해 입고 다시 가입하고 했던 것들이라면 우리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말자. 이것이 이제 어린이 보험 플랜을 설명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무해지 어린이 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자, 보험료가 저렴한 건 물론이고요. 알찬 보장 내용에 더불어서 8대 납입 면제 혜택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앞선 혜택들 모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희환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성인 보험은 물론이고요, 이 어린이 보험에서도 질병 후유 장애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해 두시면 추후에 어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실손보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도 어린이 보험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담보,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 담보를 만약에 준비를 했다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3% 이상 후유 장애 5천만 원을 만약에 가정을 하고요. 어린이 보험 거의 다 젊을 때 뭐 10살, 5살 때 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디스크 질환이 만 18세 이상이 됐을 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살 때 디스크 질환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1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500만 원을 보상을 받고요. 그 다음으로 나이가 들어서 50세 때 우리 당뇨의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런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래서 당뇨는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처음에 오는 게 바로 눈의 실명이고요. 그 다음에 발, 족부괴사. 당뇨 환자분들은 피가 느리다 보니까 발끝까지가 피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족부괴사로 절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눈실명은 50% 질병 후유장애고요. 그 다음에 발목 절단 같은 경우 60%. 그래서 5천만 원 가입돼 있다 하면 2,500만 원과 3천만 원을 추가로 또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때 암에 걸렸습니다. 뭐 위나 대장, 고환, 난소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위 같은 경우는 4분의 3 절제할 경우 50% 이상 질병 후유 장애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 고환 한쪽 절제할 경우 50%, 여성분들 난소가 두 개 있죠. 그래서 하나 절제하면 50%, 2,500만 원 보상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63세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합병증 오는 게 바로 이제 신장 기능에 장애가 올 경우, 그럴 경우 투석 받으면 75%의 후유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준비되어 있으니까 3,750만 원 또 추가로 받는 거고요. 이제 노화가 돼서 걸리는 병이죠. 대표적으로 이 관절염입니다. 관절 같은 경우는 한쪽 무릎 관절 수술하는 경우보다는 양쪽을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할 경우 30%이고요. 양쪽 할 경우 60%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3,000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에 걸렸을 때 CDR 척도 2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단 시 4,000만 원, 2,00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고요. 이런 모든 질환을 다 보상을 받을 때 1억 2,750만 원이고요. 가장 많은 보상일 때 1억 4,750만 원이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 신체 기관 19가지 장기에 관련해서 후유장애를 겪었을 때 중복 반복 보상이 가능하고요. 일반 암진단비나 뭐 이대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소멸이지만은 질병 후유장애는 계속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자녀분들 위해서 가입하신 보험증권 꺼내보시고요. 이 질병 후유 장애 3%부터 보장받고 계신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아 전문가님, 또 플랜을 보니까요, 이 30세까지 가능한 진단비와 수술비 규모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보험 최대로 준비한다는 가정을 하고 저희가 플랜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모든 보험에는 기본계약이라는 게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미만 같은 경우는 바로 후유장애가 되고요, 만 15세 이상은 사망과 후유장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후유장애 관련해서 1억 원,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처음 준비하신다, 그런 보험사들이 이런 기본 계약을 최소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보험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특히 후유장애와 상해 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해나 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조금 더 올리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관련해서 7천만 원 최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100세로 준비하시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80세 만기나 아니면 90세 만기를 적절히 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80세 만기는 3천만 원, 그리고 뭐 90세 만기는 3천만 원,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암진단비가 최대 1억 원까지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기준, 보험회사에서 어린이의 기준은 만 30세까지이기 때문에 20세에서 30세 성인분들도 이렇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 질환이 우리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은 여성암 1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여자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 갑상선암, 유사암 관련해서 5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 90년대 암보험이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과거에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유사암을 성인분들까지도 2천만 원, 3천만 원 준비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더욱더 높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30세 분들까지도 유사암 5천만 원 준비가 가능하고요. 우리 2대 진단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진단비,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그 다음에 심뇌혈관 수술비 관련해서 각각 5천만 원, 이것도 동일하게 30세 분들까지 다 준비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심장질환에서 급성심근경색 5천만 원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해 쪽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매우 부주의하고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상해를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골절 진단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치아파절 제어와 치아파절 제외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골절 진단비는 과거의 보험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가 부러진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 첫 번째 골절 진단비를 없앴다가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부러졌을 때 2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우리가 손목에 뭐 금이 가거나 발목이 부러졌을 때는 두 가지 다 같이 보상받으셔서 5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할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5대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뭐 머리, 허리, 엉덩이, 팔다리를 제외한 부분에서 다리 부분이 들어간 게 우리 허벅지뼈의 대퇴부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5대 골절인데, 만약에 대퇴가 골절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5대 골절에 300만 원과 5대 골절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골절 수술비 200만 원 받으시죠. 800만 원에 총 850만 원을 보상을 받고, 마지막에 우리 하단에 상해 수술비가 100만 원이 또 있죠. 950만 원 보상받는 겁니다. 5대 골절에 해당되시면요. 그리고 일반 골절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 그 다음에 추가 200만 원, 250만 원, 35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뭐 중증 화상으로 그 다음에 부식 진단비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이런 담보는 가입 금액이 굉장히 높죠. 보험료가 근데 100원도 안 합니다.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이런 질병이나 상해로 다칠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 일당이 나갑니다.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보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4일 이상부터 보상을 하는데, 요즘 입원하는 경우,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 환자분들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단 다 첫날부터 보상하는 걸로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해 질병 각각 3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 상해 질병 1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나오는 건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10만 원과 3만 원 중복으로 나와서 13만 원이 보상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만성 간질환, 강경한 신부전증 여기 관련해서 1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담보들도 많이 보상하고 있지만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네 개의 담보 다 보험료 더해봤자 4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담보들은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뭐 부모님 관련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성인이 됐을 때 대상포진, 요즘 20대부터 30대 분들 같은 경우 대상포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상포진 50대가 넘어야지 면역력 질환으로 약해졌을 때 걸리는 질환이라 했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스트레스도 많고 뭐 소화된 음식으로 인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관련해서 50만 원 진단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수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맹장 수술입니다. 맹장 수술했을 때 30만 원, 그리고 시청각이나 추간판 장애, 추간판은 이제 디스크 관련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수술, 그리고 71가지의 질병 수술비 관련해서 50만 원과 깁스 치료비 50만 원, 그리고 응급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갑자기 다치고 새벽에 병원 가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응급하고 비응급 5만 원, 3만 원, 그리고 의료사고로 인해서 우리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2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담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뭐 하굣길에 초등학교 거의 뒤로 매는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이럴 경우 뭐 자기도 모르게 차를 긁을 경우 이런 거를 당연히 보상해 줘야 돼요. 요즘 자동차에 다 블랙박스 달려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서 보험에서 이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물 관련해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납입하시고 나머지 추가로 나온 금액을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희연 전문가와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사암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모두 30세까지 5천만 원씩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주요 앞선 담보들 맞춤형으로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앞선 혜택들 모두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요, 입원 플랜이 인기가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김희연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보험 플랜들 이제 담보들 얘기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되겠어요. 옛말에는 이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닙니다.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보험사들 중에서 납입 면제 이런 혜택들부터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전체 회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걸 선택하시고 막 괜히 기존의 것들처럼 과거의 것들처럼 해서 손해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담보들, 그 수많은 보험료를 안 내고 100세까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8대, 6대, 6대에서 중요한 것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도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사암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리고 뇌종양, 또 불량성 빈혈 진단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더 이상의 이렇게 큰 너가 질병을 알았는데 보험료까지 내는 것은 너의 가정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납입 면제 혜택이 있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대 납입 면제 혜택 타사와 좀 비교해 봤는데요. 그런데 혜택과 장점이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 앵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앵커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이 세상은 넓은데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자분들도 우리 자녀분들도 지금 일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일이 아닐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보험이 넘쳐나는데, 무해지 어린이 보험도 넘쳐나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어린이 보험은 이상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최저가를 따지고 어떤 인터넷 쇼핑을 하든 어떤 물건을 살 때 꼼꼼히 살펴봤던 것처럼 금융상품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습기를 쓰든 아니면 우리 여성 제품이든 남성 제품을 쓰든 우리 남성분들은 한번 보시면 어떤 옷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살 때는 그냥 대충 사십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 용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용품으로 가게 되면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옷 코너를 수십 시간 돌아도, 수십 시간은 좀 과장됐고, 수시간을 돌아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뭐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면 낚시, 골프를 좋아하시면 골프, 뭐 이런 뭐 자동차 관련된 용품 돌면 끝도 없이 찾아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금융상품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 제가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들도 이 정말 좋은 것들 중에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암 진단 위주로 나는 우리 자녀를 보장받게 해주고 싶다 하게 되면은 C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포함돼서 유사암도 따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암 말고 내가 다른 심장질환, 뇌질환, 그리고 유사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A사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쇼핑하는 것처럼 보험도 그렇게 한번 가입해 보아서 손해보지 말자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사와 보험료까지 좀 비교해 봤는데요. 자, 일반 어린이 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플랜 자세하게 만나봤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 24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연령별 인기 보험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30대부터 60대까지 두루 아우를 만한 플랜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희한 전문가님, 이 30대부터 60대까지는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뭐 질병 통계 같은 좀 보험 가입하실 때 따져볼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의 암에 대해서 조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을 5년 정도의 통계치를 가지고 가는데요. 최근에 암 환자들 5년 생존율이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제가 보험방송 한 4년 전에 했을 때 암 생존율이 한 4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4년 경과됐을 때 약 30%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10년간 생존율로 봤을 때는 16.7%가 더욱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한 해, 1년 안에 암 환자들이 21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년 암에 걸리시고 있고요. 암 유병자들은 토탈로 161만 명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그중에 65세 이상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암은 그 전에 많은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통계이고요. 그다음에 암에서도 가장 많이 과잉 진료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여성암 1위인 갑상선암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과잉 진단이 조금 내려갔고요. 우리나라 1위의 암은 원래는 위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장암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위암이 1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암보험 관련해서도 남녀 관련해서 암에 걸리는 순위가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 1위가 바로 위암이죠. 그리고 2위가 폐암, 3위가 대장암이 있습니다.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남성분들 조금 기억하고 계세요. 대장암과 5위에 또 전립선암이 있죠. 남성분들만 걸리는 암, 그리고 갑상선암, 방광암 이 순위로 가고 있고요. 여성분들 보겠습니다. 여성분들 갑상선암이 1위입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된 유방암, 그리고 3위가 대장암. 여성분들은 지금 빨간색 박스인 갑상선, 유방, 대장암과 그 다음 7위에 자궁경부암, 남소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암들이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면요. 1위가 간암이죠. 간암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상 듭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도 6천만 원 이상. 왜 그럴까요? 완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계속 들고 약값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박스된 부분, 앞서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갑상선암. 이 암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암들보다는
치료비용이 그나마 적게 들고 있죠. 그 이유는 완치율에 있습니다. 이 암 같은 경우는 간암, 췌장암보다는 완치율이 더욱더 높고 치료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비용이 적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험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다 다릅니다. 지금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보장 범위인데 일반암 기준이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 위암, 간암, 식도암, 췌장암 이런 암들입니다.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완치율 99.9%의 암들이죠. 그래서 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암들은 치료가 쉽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는 뭐냐? 이 가운데는 보험사들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사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외감은 어떤 거냐? 내가 암보험, 일반암을 천만 원을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소외감은 20%에서 많게는 50%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암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가운데 있는 암까지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방암, 여성암에서 2위에 해당되고요. 자궁경부암 7위입니다. 그리고 방광암 남성분들 암에서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대장전망내암이라는 거죠. 대장전망내암은 남녀암의 3위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2013년도에 다 유사암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암에 걸리더라도 일반암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험사와 화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17년도 사이에 약관을 계속 바꿉니다. 유사암으로 넣었다가 다시 일반암으로 넣었다가 그래서 가입한 시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대장전망내암을 바로 일반암으로 보상을 하는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김희환 전문가가 짚어준 것처럼 이 대장전망내암과 생식기암, 소위 소외감이라고 하죠. 자, 이런 소외감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암보험 플랜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저희 계속해서 암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희환 전문가님, 플랜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좀 더 중요한 필수 정보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아, 암보험들 하나씩 다들 가지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서 보험사들의 암 보장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암의 생존율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조기검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5대 암에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위암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연령이 40세 이상이 되면은 남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관련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40세 이상 환자 중에서 뭐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 항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암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기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갑상선암, 췌장암, 방광암, 뭐 담낭암 굉장히 많죠. 이렇기 때문에 암은 조기검진이 발견되는 거고 그 전에 요즘 보험사들의 암보험의 기준이 인수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에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이런 분들이 가입하기가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정말 쉽게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어느 분들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암보험을 생명보험사에 준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화재보험사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꼭 본인의 보장 범위를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 포함해서 모든 질병은요, 이 예방과 조기 발견, 또 적절한 치료,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적절한 치료까지 가능하게 해줄 플랜 바로 만나볼게요. 김희환 전문가님. 네, 그래서 가입 연령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 같은 경우 80세, 90세 만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80세는 조금 접어두시고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 보험료 한번 줄일 수 있는 팁은 만기를 꼭 100세로 가져갈 게 아니라 90세로 조금 정하셔도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암,
대장점막 내암, 여성분들 유방자궁, 남성분들 전립선암, 방광암 관련해서 모두 다 일반암입니다.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따라 알아보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암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령이 조금 높으신 48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 장기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 납이나 30년 납을 선택하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20년 납, 여성분들은 30년 납.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보험료 인상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뭐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이 아닌 20년,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어느 분이든 가능합니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뇌질환 수술하신 분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수술하신 분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세대가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죠. 그래서 5년 이내 암, 백혈병, 간경화, 에이즈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부인과만 아니면 어느 분이든 가능한데 이 여성 부인과 뭐 대표적 질환이 뭐 자궁 용종이라 그다음에 유방 섬유선조 이런 거 다 고지하셔도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만약에 가입할 경우 플랜으로 보시면은 암에 관련된 보상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주황색이 남성분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여성분들이고요. 남성분들은 일반암 4,000, 여성분들은 3,000, 그리고 유사암 관련해서 동일합니다. 1,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50세 남성분들 37,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여성분들 조금 더 저렴하죠. 24,000원대로 가능합니다. 60세 남성분들 5만 원이 안 되죠. 46,000원. 우리 여성분들 60세 33,000원.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50-6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가 지금 4,000으로 나와 있지만은 3,000만 원, 50세 분들 그리고 60세는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표는 40세 기준의 예시표고요. 조금 저희가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담보 가입별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럼 비갱신형 같은 경우 좀 젊은 세대분들 20대부터 뭐 50대 이전 분들 같은 경우 남녀 동일합니다.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 뭐 유방, 자궁, 대장점막내암, 방광암 다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암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1,000만 원. 4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 5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38,000원대. 그리고 50대 분들 같은 경우 43,000원, 39,000원. 오히려 40대보다 저렴하죠. 그 이유는 저희가 가입 금액을 조금 조절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0대 이상 분들은 앞선 표시에서 20년 갱신형이나 3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암보험 플랜, 갱신형과 비갱신형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가족 중 보험이 필요한 30대부터 60대까지 구성원이 계시다면요, 이 보장 범위 넓은 암보험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365와 함께 알아보는 연령별 핫플랜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60세 이상 가입자분들에게 최근 1, 2년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보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치매보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조석군 전문가님. 네. 제가 좀 쉬운 말로 인기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네. 사실 치매보험을 많이들 찾으신다 이런 말씀은요 그만큼 치매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치매 전담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고 고생 끝에 골병 듭니다. 우리 지금 믿고 기다렸던 바이오주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골병 들고 있잖아요. 네. 제가 뭐 특정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언급하지 않겠지만 골병 듭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치매보험은 70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70세가 넘으신 분들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셨던 이력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병력을 심사가 통과되는 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시켜드리는 적도 많지만 가입 가능한 나이가 70세까지인데 그것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거다. 그래서 미리미리 꼭 치매보험은 꼭 가입하시고 골병 들기 전에 정말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많이 치매가 걸리는 나이대가 70세부터 90세까지입니다.
우리 그럼 70세 전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로 삶에 가족에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챙기지 못하고 정말 헌신하다가 헌신짝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남은 삶이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꼭 보험부터 해지하고 그 환급금으로 다른 것들을 커버하다가 내가 나중에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보험 가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후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과거의 것은 없어요. 보험료는 올라가 있고, 내가 만약에 아팠던 적이 있으면 똑같은 보장도 못 받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자라는 것이 이제 치매를 설명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석훈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매 환자가 생각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나볼 플랜이 더욱더 든든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보험 365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치매보험 만나보면서 또 이 서류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조석훈 전문가님, 어떤 서류죠? 예, 저희 어머니인데, 옛말은 아니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굉장히 싸움을 못했어요. 싸움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뭐 누군가와 다툼을 피하는, 전형적인 불의를 보면 참는 네. 그런 형인데, 그런 형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싸움 잘한 친구가 불러가지고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 조금씩 주다가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너네 엄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이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남은 중학생 생활이 굉장히 편했던. 그래서 제가 어머니 증권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어머니만큼은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치매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시켜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굉장히 작게 나올 텐데요. 저희 어머니 57년생이어서 60세가 넘으셨는데도 이제 70세 이전이니까 가입이 가능하셨고요. 보험료는 15년 납 90세 만기로 4만 원이 안 넘죠. 3만 7천 원대로 가입시켜드렸습니다. 경증치매 500만 원, 그리고 중증치매 중증도, 그리고 파킨슨병 특약까지 해서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가입시켜드린 치매보험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위험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막 너무나 좋아하면서 막상 자기는 가입 안 하고 이런 것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종신보험 기억 안 나세요? 종신보험. 종신보험을 저축인 척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종신보험 3%대 최저금리로 10년간, 20년간 보장합니다. 뭐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씩 하세요. 방송에서 얘기하고 저는 막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치매보험은 정말 필요하다 말씀드려놓고 저희 어머니를 가입 안 시켜드렸어요. 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게 저희 어머님 그 치매보험 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조석훈 전문가와 우리 치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치매보험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365로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자, 역시 또 치매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진단비의 보장이죠. 자, 경증치매부터 보장 가능한 플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네, 오늘 그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모두가 공감하진 않을 수 있을 텐데. 네. 죽음과 결혼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라는 누군가는 공감하시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떡하세요? 공감하시나요? 어떡하시나요? 김희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닙니까?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이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치매보험은 서두를수록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고요. 남성 여성분들 잠시 뒤에 한번 보험료 차이가 나이가 지남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징부터 말씀드리면은 100세 만기, 90세, 95세 만기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 아까 우리 어린이 보험 말씀드렸죠.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야 됩니다. 치매 보험도 지금 400만이 넘게 가입했는데 과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어머님 보험료대로 정말 필요한 보장들로 필요한 담보들로 보장받으신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하신 분은 몇 명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또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치매보험을 가입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그러신 분들 반드시 잠시 뒤에 내가 적절한 평균적인 보험료대에 있나 없나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납입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도치매, 이게 반드시 경도치매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건 경도치매가 없는 치매보험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도치매보험, 중증도, 중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까지 선택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중중도 치매 시 납입 면제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또 치매보험의 선택의 또 기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자, 경도 치매부터 보장 가능한 간편 치매 보험 보셨습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편치매 보험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에요. 네. 그렇다면 해지 환급금하고 납입 보험료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비싸면 의심을 잘 안 해요. 비싸면 잘 의심 안 합니다. 100만 원짜리겠지 뭐. 뭐 200만 원이야 그럼 200만 원짜리겠지 했는데 값어치를 하겠다 이런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데 3만 8천 원? 요거 한 2천 원 띠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저렴한 거는 왜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보험들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납입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원금이 되거나 원금 가까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랬고요. 중간에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100% 거의 원금 대비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저해지 상품까지 설명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무해지 상품은 무엇이냐면 납입기간을 워낙 안 지키니까 납입기간을 좀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잘못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보장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럼 제대로 된 보험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납입기간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리고 20, 30%,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납입기간 반드시 지키고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원금보다 많은 환급금을 주겠다. 자, 우리는 손해난 주식을 잘 못 팔아요. 왜 그럴까요?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가 났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난 주식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플러스 난 것들은 그나마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도 막 아쉬워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손해난 건 이상하게 못 팔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심리적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약하면 한 3년만 더 납입하면 원금보다 플러스가 되니까 그 보장기간도 지키고 꼭 원금 이상의 환급금도 누려라. 이런 것들이 무해지 환급금인데 반드시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납입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없다라는 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공존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환급금 그리고 보장 내용, 환급률, 뭐 보험료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가장 욱할 때가 있어요. 우리 김현 전문가는 언제 욱합니까? 저는 억울한 거를 못 참을 때. 억울한 거 못 참을 때.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억울할 때가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울게 돼요. 그렇죠. 오늘 네. 제가 사회자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는 억울한 거. 즉 우리는 그 수치심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수치심 그리고 가족들 건들 때. 네. 근데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마저 사라졌을 때 제가 그 박명수 씨가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정말 재밌었던 얘기가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라.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현실적으로 네. 가족과 수치심이 다 사라졌을 때 야, 이렇게 동정할 거면 돈으로 줘라. 불쌍하게 보지 말고 정말 이제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간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질병 중에 가장 정말 끝에 있는 안 좋은 이 치매 걸렸을 때 돈이라도 자본이라도 없으면은 병원비라도 아니면 내가 누군가 돌봐줬을 때 케어해줄 그런
비용마저 없다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도치매, 중증치매, 중증도 이거는 표준형이고요. 여기 진단비를 늘릴 수가 있어요. 중증도하고 중증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최대치는 다르고요.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두 번, 그 중증도 치매 진단비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이 납입 면제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성분들, 남성분들 50세, 60세, 65세에 따라서 보험료가 나오고요. 이 보험을 유지하다가 내가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치매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급률을 통해서 환급금을 통해서 치매 안 걸렸을 때 내가 냈던 보험료 돌려받아서 추후 은퇴자금이나 생활비를 활용할 수 있다. 환급률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점이 되었고 치매 보험들 다 가입하셨겠지만 이 보험료대로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으셨는지 한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편치매보험 보험료까지 보셨습니다. 자,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죠. 가족 중에 고령자가 계시다면요, 함께 치매보험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자, 보험도 든든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령대에 따라서 핫한 플랜들 만나보셨는데요. 자, 오늘 도움 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 소감도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희한 전문가님. 네, 2019년도 벌써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달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여름도 한풀 꺾인 것처럼 밤낮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게 우리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 혈관 질환의 문제가 생겨서 많이 쓰러지십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뇌출혈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협심증 환자분들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본인들의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 암의 보장보험이 그리고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생명보험사에 준비한 치매보험 초기에 중증치매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경도치매를 꼭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